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열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열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보통 41도에서 42도 때로는 그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열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돼지들은 떨거나 몰려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사료를 섭취를 거부를 하고 때로는 이 시기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피부에 출혈 반점들이 되겠습니다. 출혈 반점은 보통 엉덩이, 다리, 귀 부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넓은 붉은색 반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특징 농장에서 제일 발견하기 쉬운 거는 귀가 까맣게 되거나 진한 적색을 띠어난 우리가 보통 암적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띠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고열을 동반하면서 바로 폐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다른 질병들과 혼돈이 되거나 무슨 질병인지 모르고 이유 없이 한두 마리씩 폐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폐사 조수가 늘어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료제도 없고 거의 100% 치사율을 나타내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국가에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돼지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발생은 세계 양돈 산업과 곡물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4개 국가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미얀마,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양돈 강국인 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 향후에 그 전파 우려가 굉장히 크고 아시아 양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멧돼지를 비롯해서 사람의 이동, 질병 감염된 돼지의 이동 등에 의해서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질병 감염이 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고기가 유통이 된다든지 제대로 매몰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이 질병이 전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질병에 걸린 돼지 고기를 사용해서 소세지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가공품을 가공하게 되면 그 가공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질병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추정되는 경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넘어오는 멧돼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현재 양돈장에는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축산인으로서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의 해외여행을 통해서 전파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밀수되는 돼지고기라든지 여러가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의 잔반의 문제라든지 특히 유럽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샌드위치라든지 음식물이 문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들이 7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되지 않고 제공이 되었을 때는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높습니다.